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팬더 빈티지 특집이에요. 그 이 네. 빈티지 모델이 이제 팬더가 개편하면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네. 바뀌고 사라졌다가 그렇죠.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면 저도 오늘 출근하는 길에 이 버즈비 TV 이 빈티지 2, 빈티지 2랍니다. 이제 뭐 명칭 2인데 이 라인의 이 새로운 다시 시작하는 이 리뷰를 보면서 왔는데 저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반갑죠. 예, 그 실제로 요때 라인들이 정말 그 많이 팔리기도 했었고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은 친구들이 57 아니면 6이에요. 맞아요. 57 아니면 6이고 이제 52텔레. 뭐 저도 52텔레 썼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6위도 썼었고 저는 이 세 개를 다 소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기억도 좋고 물론 그 당시 때 가격은 아니죠. 이제 그렇죠. 뭐 이제 물가 상승도 있고 환율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기타 브랜드들의 이제 가격 상승 그렇습니다. 이제 다들 가격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기어 타임즈 리뷰를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병원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게 진짜 그렇죠. 그 원래 그 이 팬더의 기본적인 이 커섬샵을 제외하고 가장 우리가 좋아하고 가장 많이 찾았던 모델인데 다시 돌아와서 반가워요. 맞아요. 네. 그 예전에 그 빈티지 때는 빈티지 1이라는 명칭 그때는 당연히 없었죠. 2가 나올지 뭐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 빈티지 때 이제 5762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익숙한 모델이었냐면 우리가 그때 그 한 줄평 제가 그 드렸던 한 줄평이 그의 탑 한 줄평이 됐었는데 전통문화보건사 576이라고 했었던 그 57을 한 6이다 막 이렇게 네. 뭔가 말장난을 해갖고 이렇게 했었던 것만큼 50년대 하면 스트레스는 여러분들한테 뇌리에 박혀있는 게 57 메이플 지판 그리고 6이 이 로즈우드 지판 이렇게 해서 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게 은총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이텔레랑 오일 노케랑 뭐 이렇게 그죠. 진짜 유명해져요. 물론 오일 노케는 이제 커스텀샵으로 가야 나오지만 그죠. 그건 약간 좀 가진 자들의 네, 약간 모델이었죠. 그래서 그런 오이랑 6, 이 오칠이랑 6위가 가장 유명했었는데 이게 오리지널로 가면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웠냐면은 이걸 데케이드로 묶었단 말이에요. 10년 단위로. 그래서 그죠. 50년대에 있는 그 스펙들을 뭐 어느 거는 뭐에서 가져오고 어느 거 뭐에서 갖고 섞어버리니까 좋은 것들이 섞여있는 어떤 장점의 스펙들이 모여있는 좋은 기타가 되긴 했으나 오리지널리티가 없다. 그래서 예전 팬더를 좋아했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기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기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10주년에 해당하는 장점들을 굉장히 잘 모아놓으면서 가격도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실제로 팔리기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리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이 빈티지2의 귀한 소식이 진짜 너무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오리지널 라인이 그러면 50 오리지널, 뭐 60 오리지널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네, 네. 50s, 60s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10년 단위로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뭐 57에서는 뭐 이걸 가져오고 뭐에서는 56에서 뭘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스펙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어쩐지 제 제자가 60 오리지널을 샀는데 제가 아는 60은 헤드의 그 팬더 로고 데칼이 그게 아닌데 64 정도의 데칼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게 아닐 텐데 60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라고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보면 60이 아니고 이제 60s라고 네, 그러니까 60s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출시가 됐는데 57은 그대로 57이 나왔는데 62 말고 61이 나왔어요. 이제 62 같은 경우에는 그 62가 이제 스펙이 좀 뒤섞여 있는 핸데 이렇게 로즈우드가 이렇게 비니어드 형태로 네 이렇게 들어간 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슬랍으로 네 이렇게 들어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61은 그냥 무조건 다 슬랍입니다. 그죠. 다 평판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이번에 지평률 반지름이 전부 다 7.25 184mm로 가면서 다 브라운 거 아니에요. 다 완전히 스펙들이 진짜 빈티지 스펙으로 갔고 픽업들도 전부 다 예전에는 이제 연도를 지칭한 픽업 말고 그냥 싱글 코일 픽업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퓨어 빈티지 57 이렇게 하고 아예 연도에 맞 쳐갖고 커스터마이즈가 새롭게 된 픽업 세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빈티지 1에서 오리지널로 가면서 약간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빈티지 1보다도 훨씬 더 오리지널리티의 강조를 더 많이 둔 이제 라인업이 됐기 때문에 네. 더 반가울 것 같고요. 그리고 오이가 이 오이텔레, 오일텔레가 나왔죠. 오일텔레. 원래는 이제 오이텔레, 오일은 노키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51년도에 무조건 1년 내내 다 노키스터인 게 아니고 51년도에 이제 그 연말에 다시 이제 그 텔레캐스터라는 명칭을 붙이기 직전까지가 브랜드 여기 텔레캐스터라는 거를 브로드캐스터라는 걸 뺐기 때문에 네. 연말에는 사실 텔레캐스터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51년 말인 거야. 51년 말 텔레캐스터 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62와 52 대신에 61과 51로 하나씩 바뀌었고 57은 그대로 57입니다. 이 팬더의 이 반가운 스펙을 가지고 오늘은 가장 팬더틱한 느낌의 연주를 해서 약간 살짝 뭐라 그래야 될까? 팬더 기타로 연주하는 빈티지 발라드.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타들을 보면 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 존 메이어가. 그쵸. 네,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물론,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있죠. 팬더를 고수하는 이제 많은 기타리스트 있지만, 물론 지금 PRS로 갔고, 이제 존 메이어 시그네처도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빈티지 리슈 시리즈로 가장 지금 이 현대사에서 그렇죠. 가장 이제 그나마 젊은 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음악에 약간 좀 정점을 찍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역시나 존 메이어 팬이 가장 많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약간 지금 존 메이어가 추구하는 것들보다는 그가 이제 20대 때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한 15년쯤 전에 그 옛날에 이제 룸폴스케어 이제 앨범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젊은 피 그 스티브 레이본 그 시그네처 모델을 그 계속 쓰면서 했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많은 빈티지 모델들 기타를 또 들고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그때 돈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이제 인형님의 이야기에서 오늘 그렇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를 세상에서 제일 맛깔나게 잘 치는 남자. 맞습니다. 네, 그랬던 시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존 메이어에 대한 트리뷰트, 우리들끼리 알아서 트리뷰트 네. 하는 팬더 빈티지 2 존 메이어 트리뷰트 특집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존 메이어의 노래 중에 Covered in Rain. 네. 네, Covered in Rain을 은총 씨가 옛날에 또 엄청 카피도 많이 하시고 연습하셨다고. 네, 들어서. 그 이게 뭐냐면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존 메이어한테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포기하게 되는 곡. 이거를 카피하려고 달게 들었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던져버리거나 이제 뚝심 있게 가서 끝까지 카피해서 매력을 이제 그렇군요. 얻어내거나. 여기 이제 존 메이어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릭들이나 플레이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연습을 하게 되면 존 메이어의 세계관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들어갔다. 아, 그렇게 그럼요.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기타 솔로만 장장 3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다 카피를 해도 뭐 존 메이어 흉내는 낼 수 있다 정도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좋아요. 자, 오늘의 출전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 아메리칸 빈티지 2 57이고요. 57 스트라토캐스터. 이게 82점을 받았습니다. 오, 높게 받았네요. 사운드가 무슨 커스텀샵급으로 나와요. 잠깐만요. 36. 오, 선생님은 역시 57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7,800만원짜리 커스텀샵 기타가 이거보다 사운드가 월등히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런 스펙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점수가 사실 사운드가 잘 나올지는 몰랐어요. 82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 출전 선수는 61입니다. 61은 82점 똑같이 나왔습니다. 또 36점을 받았네요. 네, 굉장히 선생님은 지금 그냥 너무 좋아. 커스텀샵 이건 뭐고 5761이 좋은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오일텔레입니다. 오일텔레 36. 네, 굉장하죠. 이건 80.5가 나왔고요. 이건 아무래도 텔레다 보니까 어떤 저기 유저빌리티가 좀 많이 까여요. 떨어지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세 개 다 80점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전 선수는 세 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팬더 빈티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타들 세 대만 모았다고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베스트셀러죠. 아, 좋아요. 네. 자, 오늘 은총 씨가 아주 멋진 또 시연으로 존 메이어의 그런 팬더 연주를 어느 정도 네.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인 레인이고요. 네, 어떤 식으로 트랙 구성이 될 예정인가요? 이거는 트랙 구성을 뭐 이 곡 자체가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스트레스 사운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가 이 팬더 스트레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싱싱싱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제 하프톤을 좀 위주로 메인으로 삼고 갈 거고요. 그래서 4단 하프톤 백킹이랑 2단 하프톤 백킹 그리고 이제 기타 솔로는 좀 자유롭게. 그래서 네. 요, 이 곡은 실제로 기타 트랙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세 트랙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 4단으로 기본 메인 백킹을 깔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1, 5로 솔로를 하는 걸로. 네네. 그리고 요 커버 드릴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6번 줄은 D 튜닝입니다. D 튜닝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구나. 그냥 정튜닝 해놓고 위에 이제 높은 음들이 맞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베이스는 지진 납니다. 아, 그렇게 잡으시면 네. 지진이 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트랙부터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 좋다. 지금은 4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벌써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아우 좋네요. 더 길게 들고 싶어지는 이게 하, 이 제대로 만들어서 안 돼요 진짜. 그죠?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트랙 하나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사실 뭐 반주가 대단한 건 아니고 네. 그 이거 라이브 때 보면은 이제 레스폴 기타 치는 분이 그냥 드릉드릉 긁어주는데 2단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2단에서 그냥 좋습니다. 같은 반주. 네 2단 반주 가보겠습니다. 네 네, 하다 끊겨서 중간부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2단인데 코러스 살짝 걸어가지고 했었고요. 솔로를 하기 전에 제가 요청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 하려고 너무 좀 저할 것 같아서 뮤트 기타 같은 싱글노트를 것도 싱글노트를 뒤쪽 중 뒤쪽 절반만 깔아볼까요? 맞아요. 네. 3단으로 어떻게 내 생각은 그 똑같죠. 3단으로 합시다. 네, 그렇죠. 그럼 하나씩 다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요거까지만 하죠. 네. 척 하면 딱이죠. 네. 가볼게요. 네. 3단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또 트랙을 알차게 채웠습니다. 우리 총메이어 지금 욕 먹어요. 네. 그런 말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욕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진짜 존맥 열심히 팠다고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왜냐면 7년을 팠으니까. 그럼 또 이러겠지. 그랬네. 7년 판 게 그거야? 이런데 7년을 열심히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스타일로 안 하니까. 그래서 근데 많이 배웠어요. 어쿠스틱적인 거, 일렉적인 거.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욕먹기 좋으니까 총무에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하지 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솔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이제 1단, 5단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솔로. 다시. 어우, 김우총 난리 났는데. 어디서부터 할까요? 어차피 이어가면 되니까 어차피 솔로는 똑같거든요. 네네네. 제가 방금 삑사리 난 거부터. 알겠습니다. 그 좀 전주부터 드릴 테니까 알아서 쳐주세요. 마지막 뭐야? 마지막 수정해볼까요? 이게 뭐 이제 사실 이게 처음부터 요 도입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가 이제 서정적으로 가다가 빌드업이 되니까 조금 이게 그 들어가는 것들이 애매하긴 그쵸? 했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우리 은총 씨가 얼마나 열심히 존메어를 팠는지 네, 다시 한번.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오래전에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카피를 하면은 우리가 많이 까먹잖아요. 많이 까먹고 사실은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계속 기억나는 곡 중에 하나는 이거 같아요. 하도 많이 해갖고 너무 많이 손이 너무 많이 기억해 버렸네요. 네. 바로 그럼 사운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기타 솔로 부분도 사실은 4단입니다. 4단으로 한참 치다가 이제 네. 바꾸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 뭐 우리는 오늘 컨텐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 5를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훨씬 사실 4단으로는 예쁠 것 같긴 해요.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솔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지금 솔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편집 안 되겠다. 시트콤이야. 이거 편집 안 되겠다. 이거 솔로 들어보면서 아니겠지만 네. 결국 1단은 쓰진 않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존 메이어가 1단을 그렇게 잘 쓰진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보통 이제 2사로 하는 게 또 훨씬 더 지금 이런 느낌에서는 네. 더 서정적이고 맞습니다. 쫄깃한 그런 느낌의 솔로 톤을 내기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솔로에서는 이제 5만 쓴 톤. 지금 네. 그러니까 1은 뭐 딱히 뭐 여기서 나올, 네, 나올 게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제가 21살 때 카피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데 와.
이게 기억에 나는 게 참 웃깁니다. 그러게요. 네. 정말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게 네. 이 반복 숙달이라는 건 진짜 참 경이로운 것 네. 같아요. 이게 손이 기억하네요. 네. 좋습니다. 은총 씨의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요. 사운드를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그냥 라인을 들어보니까 진짜 블루스 공부하고 스케일 공부하는데 정말 좋은 곡이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 여러분들도 내가 완전 블루스 쪽으로 뭔가 많이 부족하다 느끼는데 근데 나는 블루스를 할 게 아니라 좀 팝음악 쪽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하면은 존 메이어의 그 룸폴스퀘어 앨범부터 컨티뉴엄 앨범까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나온 뭐 헬프레스가 들어있는 앨범도 되게 팝적이고 좋은데 이 두 개만 공부하셔도 룸폴스퀘어에서는 이제 가요에서 적용되는 그 락기타 톤이라던가 뭐 그런 우리가 가요에서 활용하기 좋은 릭 같은 것도 그리고 코드 보이싱, 어쿠스틱 그렇죠. 기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공부 많이 되고 컨티뉴엄 앨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블루스적인 것들 그래서 뭐 이제 릭 같은 것도 많이 배우실 수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근데 요거는 또 좀 약간 현업에 일하시려고 하는 그 꿈을 꾸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이고요. 이제 커버드레인은 어쨌든 카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가장 시그니처적인 사운드 57을 가지고 존 메이어의 커버드 인 레인에 한번 네. 얹어서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같은 구성으로 61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